그걸 저를 옆에 두고 그런 질문을 하시다니. 아이는 김환이라는 친구인데요. 캐스팅을 하게 된 것은 아주 장 시간에 걸쳐서 어머니와 계속 많은 얘기를 나눴죠. 그러면서 아역 배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배우다라고 여겼고 이제 그 어머니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가면서 오디션을 계속 해나갔어요.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. 그 친구가 아역 연기를 이렇게 몇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아역 배우다를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는 배우가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? 아역 배우라는 생각은 말아주십시오. 제가 이제 당신께서 이제 연기를 하시면 뭐 나이 차이가 뭐 꽤 많이 나지만 곽도원이라는 배우와 뭐 황정민이라는 배우와 이제 합을 이제 나누셔야 될 텐데 당신의 나이는 거기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.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. 어머니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이에게도 이런 말씀을 직접 했죠. 너는 배우고 뭐 이런 얘기를 했죠. 그리고 또 앞서 보셨듯이 이제 영화에서 보셨듯이 이제 아이가 힘든 육체적인 연기도 있고 육체적인 힘든 막 있었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아이가 그 가족이 어머니랑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세요. 그래서 항상 같이 기도하고 슛들어 하기 전에 기도하고 슛하고 나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너 괜찮니?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답변해 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는 대략 프리프로덕션의 한 6개월 정도를 체력을 좀 키우고 그럼 저는 그 액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훈련을 저희 안무 선생님하고 계속 해왔었어요. 아이도 그런 과정을 겪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뭐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도 보셨지만 저 아이와 그 저 아이를 찍는 이제 벌써 중2가 됐어요. 후반 작업을 하는 새 얘가 이렇게 됐는데 저 아이가 찍는 동안에 항상 감탄하고 놀랬었어요. 모든 스텝이 감탄했었고요. 정말 놀라운 배운 것 같아요. 그 기자분들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김환이라는 배우.